안녕하세요. 2022년도 법정 의무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원 원장 선생님이나 강사 선생님들은 1년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것은 수업을 받고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그다음 퇴직연금 교육,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무료 수강하시면 되고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네, POHI 의무 교육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네이버에 가셔서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로그인 하셔서 일단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서울시 통합 계정으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카카오 계정, 네이버 계정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 통합 계정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통합 회원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를 치시고 비밀번호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보이시죠? 법정 의무 교육을 누르시면 됩니다. 1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부터 보겠습니다. 아동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것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시청 눌러서요, 여기서 학습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법정 의무 교육에서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으로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하시면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소구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것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이것을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법정 의무 교육인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시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사건 소구루라는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하고 손수원 변호사의 사건 소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있죠? 이거 두 개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그다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두 가지를 시청하시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수강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교육 있죠? 법정 의무 정보 검색에서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시면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인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이라고 정보 검색하시면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 퇴직연금 교육 있죠? 이것을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한 학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학원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6가지 교육이 가능한데요. 2021년도 법정 의무 교육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그다음 개인정보 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퇴직연금 교육까지 6가지 교육은 이 사이트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있죠? 네, 그것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이곳에서 들으면 되는데요. KOHI 의무 교육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라는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이곳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은 다음에 로그인하시면요, 이렇게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라는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이곳에서 긴급복지라는 이곳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급복지를 누르시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화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편이 파트를 수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수강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7가지 교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바로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신 다음에는요, 이렇게 학습하기 수료증 있죠? 네, 교육을 다 받았으면 이곳을 눌러서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설문하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네, 끝나겠습니다. 긴급복지
시 신고 의무자 편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6가지 교육을 받았던 건 마이 페이지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종료된 강의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서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기가 수업 들었던 수료를 다 하신 다음에 수강평 작성을 하시고 수료증 출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인쇄하기 버튼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법정 의무 교육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수업 받으시고, 네,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야 될건 제출하시고, 나머지는 출력해서 학원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법정 의무 교육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